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전면 승부.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 수다 4부 시작합니다. 소종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 그리고 폴리뉴스의 이강윤 논설위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3부는 뭐 이 트럼프 당선 얘기로 다 갔는데 원래 3, 4부에 하려고 했던 국내 정치 이슈를 저희가 압축해서 뼈대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미국도 미국이지만 오늘은 미국에 온통 관심이 쏠렸습니다만 사실은 어제 오전에 박근혜 대통령 전격적으로 국회를 방문해서 국회의장과 13분 얘기하고 네. 자, 여야를 포함하는 거죠.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수용하겠다. 이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 저 여야의 반응이 막 엇갈리고 다릅니다. 네. 또 야권 내에서도 야당들 간의 입장도 좀 미묘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위원님. 예. 일단 아까 우리가 생각보다 트럼프 얘기를 길게 했는데 만약에 힐러리가 우리 예상대로 됐으면 그렇게 큰 뉴스 가치를 또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진 않겠지 않겠죠. 자, 우리 문제가 사실 더 우리에게는 치명적이고 크고 아프고 여전히 복잡하죠. 네. 대통령은 대통령의 사과가 분노를 낳고 그래서 사과를 하는데 또 분노를 낳고 네. 그런 악순환이었고 총리를 전격적이고 기습적이고 독단적으로 한마디 상의도 없이 덜컥 지명해버리고 네. 그래서 또 한 번 꼬였다가 국회 오는 것도 모양새가 그랬어요. 뭐 엠바고를 뭐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 대표가 자기 트위터 문자를 통해서 깼고 결국은 청와대도 받았지만 그 청와대 대변인의 자세가 저는 참 실망스러웠던 게 기자들이 네. 오늘 가면 그럼 도대체 야당 대표들하고 먼저 상의를 했느냐 모이는 거에 대해서 2번 오느냐 안 오느냐 영수회담을 하러 가는 거냐 뭐냐 그랬더니 아니 뭐 오면 좋고 오늘 야당 대표들이 대통령의 의장 방문 자리에 야당 대표들이 안 온다면 내일이라도 또 찾아가겠다. 그렇게 지금 뭐 한가하게 이러면 좋고 이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메시지 하나하나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엄중하죠. 있고 그리고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어느 쪽으로 결정을 하든 간에. 그러면 하루 한 시를 금쪽같이 써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느슨하고 실망스럽다. 즉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 점에서 실망스러운데 이게 지금 애매모호한 책임 총리 같기도 하고 거국 내각의 중립 과도 수반은 아닌 것 같고 설왕설래하다가 야3당은 결국 무시하기로 했잖아요. 네. 야3당이 틀어버리면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 가서 정세균 의장에게 제안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기각되고 무산됐다고 봐야 하죠. 지금 새누리당만 가지고서는 네.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의석 분포상 아무것도 못하는데 새누리당도 최순실 유탄을 거의 직격탄으로 맞아버린 그렇죠. 그룹이니까 그렇다고 보면 대통령이나 대통령을 지금 누가 정확히 지그니거리에서 보좌하고 상의하는지는 모르지만 국정 장악 또는 국정을 이끌어갈 자격도 신뢰도 다 상실한 마당에 아직도 이걸 움켜쥐고 있겠다는 것인지 그럴 거라면 차라리 정직하게 테이블을 정교하게 시간표를 정교하게 짜서 한번 뭐 찔러보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네.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선후퇴가 법적 용어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반론이 나올 것이고 앞으로도 네네.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전혀 모르겠다. 그리고 김병준 총리 건도 이렇게 그럼 국회에서 총리를 해 주세요. 그러면은 저기를 할게요. 그러지 말고 제가 뭐 판단도 문제가 있었고 사과합니다. 정식으로 지명을 철회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논의해서 해 주십시오. 현행 헌법상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은 책임 총리라는 말은 사실 그건 언론이 지어낸 말이고요. 네네. 헌법 86조에 의해서 총리께 현행 헌법이 부여한 건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정치적으로 타결을 지어 주십시오. 그럼 저도 제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네. 뭐 이런 식의 자세를 보여야 한 반발짝이라도 수습을 향해서 나가는 것 같은데 행동하는 방식과 소통하는 스타일 모두 좀 내용 이 세 네. 가지가 다 실망스럽다. 자, 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현재 행보가 실망스럽다. 비판을 해 주셨는데 소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지난번에 이제 2차 사과문 발표할 때 청와대에서 오늘 이 방점은 사과에 있다. 뭐 그렇게 네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안에 한 번 더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향후에
이렇게 하겠다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3차 담화가 되는 셈이군요. 예, 거기서 조금 더 그리고 지난번처럼 뭐 구분하기는 했지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퇴장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기자들이랑 좀 문답도 한 시간이든 뭐 이렇게 좀 길게 갖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현재 상황이 국가적인 상황이 뭐 이러이러하다는 부분은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결국은 핵심은 뭐 그런 이제 이른바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좀 내려놓을 것인가 뭐 그런 문제가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그 직후에 여야 영수회담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윤곽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수순이 안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제 뭐 이번 주 토요일 날도 또 촛불 집회가 있지만 이게 지금 여러 가지가 심상치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 전국이 사실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굉장히 불안한 전국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러한 두 가지 수순이 저는 이번 주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야권에서도 일단 뭐 대통령이 한 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하게 된다면 영수회담에 반드시 응해서 뭔가 국민들이 보기에 좀 이 국정이 그래도 뭔가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부분을 주지 않는다면 이 정치권 전체가 상당히 좀 이 국민들의 어떤 이 함성에 묻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교착 시간이 그렇게 많지 있다. 않은 것 같아요. 교착되어 있다, 공전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빨리 벗어나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두 분 말씀이 다 이게 지금 비선 실세 이 스캔들이 엄청나게 커지다 보니까 이 게이트라고 하죠. 이 거기서 비롯된 일이고 그러다 보니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이 있는 거는 뭐 어느 국민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네. 이 스스로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자 이게 언론 보도를 보면 어제 어쨌든 공을 대통령이 국회로 넘겼다. 근데 국회인데 주로 국회 내에서 지금 뭐 이 책임을 공유하는 여당보다는 야당에게 공이 갔다 이런 관측인데 네. 그럼 야당도 뭔가 리액션을 해야 되잖아요. 요구 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말고 야당의 역할이나 야당이 그럼 뭘 요구하고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는 이 의원님 어떤 숙제가 있다고 보세요? 대통령이 국회로 공을 던진 건 맞죠. 네. 이제 시선은 어쨌거나 국회로 옮겨지고 네. 국회 옮겨져 왔고 의석 분포상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누리당은 사실 지금 자생력도 없고 수순할 힘을 기대할 수 없어요. 망명정부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한 반 또는 한 적어도 3분의 1가량은 당사자이기 이 게이트의 당사자이거나 병풍 역할을 했기 때문에 수습 마당에 뭐 그 티켓을 가지고 나올 자격은 저는 별로 없다고 보는데. 참여권이 없다. 네.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새누리당을 지지한 국민들을 무시하거나 그래서는 절대 아닙니다. 네네. 연루상 그렇다는 거고요. 야당이 갈팡질팡 해왔고 야당끼리도 뭐가 잘 안 맞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우상호 더민주당 원내총무는 광장은 광장, 여의도는 여의도 이렇게 따로다라고 이렇게 어제 뭐 JTBC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명확히 봐서 아, 저거는 굉장히 큰 파장이나 후폭풍을 낳겠다 싶었는데 어쨌거나 야3당이 어제 대통령의 제안은 공동으로 거절을 했습니다만 저는 야당이 차마 하야나 탄핵 퇴진까지는 아직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은 아직 안 나오고 있죠. 네. 그런데 그 몇십만이 모였느냐 요것만 가지고 따진다면 그건 정말 야당도 아직 한심하고 반성할 대목이 많다고 보는데 항상 우리 집회 열리면 경찰 추산 몇만 주최 추산 몇만 이 촌스러운 관행이 아직도 되풀이되는 게 참 통탄스러울 일이지만 SNS나 인터넷 교통 통신이 지금처럼 발전하기 이전의 시대에 광장에 몇만이 모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광통신의 속도로 모든 것을 공유하고 같이 현장 그곳에 있지는 않지만 정치적 의사표명도 같이 하고 방송을 통해서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본다면 몇십만이 넘으면 비등점을 향해서 이제 폭발점으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입장을 표현해야 된다. 이런 것은 참 대중 추수주의가 욕을 먹는데 대중을 서너 걸음 뒤에서 쫓아오기 바쁜 거니까 그건 대중 추수주의도 아닌 것 같고요. 정치권은 명확해야 됩니다. 우선 대통령에게 청와대에게 요구할 게 일시적 자발적 직무 정지인지 이런 것을 대국민 헌장식으로 선언할 것인지. 네. 그리고 그다음에 총리 지명해놓은 이른바 대통령이 그동안 행사했던 대통령의 권한. 뭐
총리와 장관 몇몇 사람 이런 걸 포함해서 네. 그거를 원인 무효화시키고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거국 내각 구성에 네. 용의가 있고 동의하는 것으로 보고 야당에서는 언제 어떻게까지 우리 안을 내겠다. 네.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광장의 힘에 의해서 야당도 혼나거나 아. 한꺼번에 도매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야당도 혼나거나 넘어갈 수 있다. 오늘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도대체 야당의 통일된 주장이 뭐냐. 야권의 책임 있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국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답을 좀 도출해달라. 네. 저는 일정하게 이 부분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이 그동안에 보면 야권에서 이제 주로 얘기했던 것이 이른바 김병준 내정자 지명을 철회해라. 그리고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임명해라. 네. 대통령은 이선으로 후퇴하고 탈당해라. 뭐 대략 이런 정도 요구였었거든요. 그런데 앞부분의 두 부분. 그러니까 김병준 내정자의 지명은 명시적으로 지명 철회하겠다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정세균 의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화에서 본다면 내용상 어쨌든 지명 철회다라고 네.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국회 추천 총리 임명. 어쨌든 이것도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이 총리의 권한 부분이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런 그리고 오늘 이제 야3당 대표들이 만나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하면서 여섯 개 항에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합의 내용을 본다면 거기에는 이제 이런 뭐 지명 철회나 국회 추천 총리 임명 이런 건 이제 싹 빠졌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하튼 국민들이 또 한편으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야권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 일정하게 받아들이면 네. 이거 수용할 수 없다고 또 새로운 주장을 내놓고 이렇게 패턴이 가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지금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워낙 이 상황 자체가 엄중한 상황이니까 네. 야권에서도 분명하게 그 입장을 좀 정해서 몇 가지 단계든 요구사항이든 정확하게 이렇게 딱딱딱 하고 그 부분에 맞춰서 이게 되면 영수회담을 하겠다. 그러면 그 부분이 되면 영수회담을 좀 하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저는 어쨌건 그런 부분에 앞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향후 방향에 대한 좀 더 분명한 대국민 담화든 기자회견이든 이런 게 좀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야권이 반드시 어떤 이 여야 영수회담 이런 논의 테이블에 참가해서 좀 더 우리가 제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좀 만들어가는 이러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게 되면 정말 이 광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은 또 제도권 내에서도 바라지 않는 쪽으로 사태가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도 한 발 지금 뒤로 물러서서 한 번 더 저기를 해야 되고 야권도 이제는 대화 테이블에 지금 이제 나올 준비를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제도권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뭐 여야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실 지난주 토요일 저녁 어마어마했던 촛불 집회를 제가 지나갔는데 거기서 한참 지켜보고 지나가고 하면서 보니까 이 시민들의 목소리는 다 퇴진이에요. 네, 퇴진의 그렇죠. 종류는 이제 하야와 탄핵이 있는 거죠. 야당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참여했다고 하더군요. 자, 이번 12일에 또 예정이 돼 있는데 야당도 지탄받을 가능성이 있다. 네. 제가 한번 이 두 분이 정치적 식견이 뭐 훨씬 저보다 풍부하고 풍요롭고 높으시니까 제 예측을 여쭤보면 지금 야당은 이 청와대가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공을 이제 국회로 쳐넘기는 게 또 이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야당이 새로운 조건을 자꾸 내걸면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근데 그 시간이 무한정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전 12일의 집회 양상과 구호와 내용을 보고 네. 민심의 메시지를 여야 청와대가 읽으면 다음 주 초 정도에는 야당도 영수회담을 받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그 요구 조건 6항 뭐 이런 거를 글로 하거나 언론에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과 대면하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대면하라고 요구해 왔으니까. 자, 앞으로의 흐름, 영수회담의 가능성, 이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광장은 말이에요. 제 생각에. 방금 저 우리 사회자께서 좋은 말씀을 이렇게 살짝 꺼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네. 받아서. 모인 머릿수를 카운트 세는 게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뭐 주최층 몇만 뭐 몇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뿜어내는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측정하는 게 중요하죠. 네. 머릿수를 세는 카운트가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알아채는 거가 중요하죠. 네네.
야당이 고백을 하고 선언할 필요가 있어요. 헌법, 그러니까 혼란스럽고 미증유의 지금 사실 역대 대통령 측근 비리와 대통령이 연루된 이번 비리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네.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고 최악의 경우 헌정 중단이 눈앞에 와 있고 광장에서도 성난 그룹에서는 그거 헌정 중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네. 이걸 민주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가고 있기 때문에 야당은 고백을 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 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네. 그런 점에서 광장과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을 제발 현명하게 이해해달라고 이해를 잘 못 받더라도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소통 차이가 없고 광장과 야당이 만약에 유리가 돼버리면 그때는 정말 아무도 수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네. 저기 어떻게 보세요? 영수회담 가능성. 저는 뭐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해야 된다라고 보고 지금 조건 없이. 아 그러니까 이제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네네네. 일단 대통령이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네네. 아, 네, 그 3차 담화의 필요성. 그렇습니다. 그걸 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지금 오늘 뭐 6개항 합의했지만 사실은 그 새로운 요구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네. 나머지 내용은 뭐 민생 챙기자 기타 등등 이런 거 별도 특검과 국정조사 정도가 어떻게 보면 요구라고 볼 수 있는데 별도 특검은 협상을 하고 있고 네. 국정조사도 뭐 그 하자면 하는 거 아닙니까? 크게 요구 조건은 없는데 문제는 이른바 그 총리와의 권한을 나누는 부분에서 네. 이 뭐 너무 불분명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최고 핵심인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뭐 정무수석을 보내서 설명도 하고 했다고는 하지만 국민들 앞에서 정확하게 대통령이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 국민들한테 사죄하고 협조를 구하고 이런 건 분명히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강윤 의원께서 이제 헌정 중단 뭐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글쎄 이 헌정 중단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사실 가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뭐 정치사적으로 봐도 탄핵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이미 그렇죠. 한번 했었고 네. 또 이른바 하야라는 것도 세 번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아.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들 어떤 시민의식은 보면은 뭐 그때보다 훨씬 더 발전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엄청난 두려운 그런 사태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정상적인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제도적인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현재 경제 상황 안보 상황 등등을 위해서 네. 훨씬 더 낫지 않냐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그런 쪽으로 일단 노력을 최대한 해준다는 거죠. 30초만 발언하겠습니다. 10초 드릴게요. 10초요. 네. 헌정 중단을 제가 말한 게 아니고 광장의 성난 그룹이 그것까지도 각오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흔히들 외교 안보만 맡기자. 대통령에게 네네, 그렇게 외친 말합니다. 외친. 외교 안보가 만입니까? 네. 저는 그렇게 반문하고 싶고요. 총리를 국회에서 뽑아주십시오. 이 상태로 가면 야권이 지금처럼 원칙도 없이 네. 우왕좌왕하면 합의는커녕 협의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야권도 대오각성해야 합니다. 자, 뭐 이 창은택 감독 얘기 또 이제 강남 성형외과 뭐 여러 가지 다른 얘기가 많은데요. 12일 지금 말씀하신 광장 지나서 다음 주에 검찰이 또 대통령 수사에 대한 윤곽을 얘기한다고 하니까 다음 주엔 그게 아마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리고요. 새남차의 정치수다 시사저널의 소정섭 전 편집국장 폴리뉴스 이강윤 논설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am Smith의 Stay With Me V20로 들어보겠습니다. 원음을 선명하게 되살리는 4개의 DH와 전후면 광각 카메라로 새로움을 플레이하다. LG V20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신동혜 강민원, 진행해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